네, 나이스입니다. 자, 김진수 올라갑니다. 크로스 좋아요. 헤딩! 네, 안녕하세요. 명정 예능 게임 방송의 명장입니다. 세상의 모든 게임을 도전한다. 명장의 피플라인 4 스페셜 레전드 리뷰. 이번 컨텐츠는요, 새로운 스페셜 매치 모드를 소개합니다. 바로 롱레인지 모드.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롱레인지 모드는 페널티 박스 안에서 득점하면 1점, 바깥에서 득점하면 2점을 쳐주는 경기라고 하는데요. 근거리에서 득점하면 1점, 중거리 슈팅으로 골 넣으면 2점이라는 거죠. 그 외의 규칙은 일반적인 축구 경기랑 동일하다고 합니다. 자, 그럼 롱레인지 모드 어떤 느낌인지 제가 한번 시참을 통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위험해요! 아, 자, 이렇게 페널티 박스 안에서 득점을 하게 되면 1점이라는 거죠. 네, 너무 쉽게 내어줬습니다. 롱레인지 모드. 반대로. 오정수입니다. 그렇죠. 자, 아, 이거. 잘 받았습니다. 이천수. 네, 이천수입니다. 이천수. 이천수. 내주고요. 고정수. 슈팅! 들어갑니다. 나이스 골! 자, 이렇게 페널티 박스 안에서는 1점 기록됩니다. 측면으로. 그렇죠. 좋은 패스입니다. 자, 이천수 뛰어가요. 이천수. 아이고, 와. 오, 자, 부딪히셨는데. 자, 이거. 네, 이천수. 밖고 오른발. 슈팅! 밖고. 슈팅! 골! 들어갑니다. 하지만 페널티 박스 아니었네요. 1점만 획득합니다. 아, 공 잘 찾아. 오케이, 좋아요. 박지성. 자, 앞쪽으로 김두현. 김두현 왼발 슈팅! 골! 페널티 박스 바깥입니다. 2점 획득합니다. 야, 아, 롱레인지 모드 중거리 모드인데요 이거는. 야, 올라갑니다. 위험해요. 와, 네, 페널티 박스 안에서 득점 1점 획득합니다. 네, 농구 모드인가. 네, 좋아요. 네, 나이스입니다. 자, 김진수 올라갑니다. 크로스 좋아요. 헤딩! 노가! 쉣!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길게 잘 봤습니다. 나이스. 아유, 좋습니다. 자, 이천수 갑니다. 이천수. 이천수. 자, 이천수 접었고요. 이천수 올라갑니다. 크로스 좋아요. 헤딩 떨어지고 슈팅. 아, 너무 만들었다. 너무 멋있게 하려고. 아, 위험합니다. 침투해요. 자, 중거리를 노리지 않습니다. 네, 중거리 노렸으면 2점이죠. 네, 좋아요. 그렇죠. 나이스입니다. 아, 자, 받고 왼발 슈팅! 골! 들어갑니다. 페널티 박스 안에서 1점. 잘 봤어요. 이천수 쪽입니다. 이천수. 이천수. 접고 패스하고 내주고 오른발 슈팅! 골! 왼발이었네요. 네, 롱레인지 모드. 아, 친구분들이랑 해보면은 중거리 대잔치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중거리 능력이 부족한 분들은 이 롱레인지 모드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유튜브에 명장TV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게임방송 명장TV 채널 고정.